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소개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아원, 아투, 아원, 투, 쓰리, 포. 충주에 가면 사과도 있고, 이천에 가면 쌀도 있고, 장호원에 가면 복숭아가 유명하잖아요. 이처럼 지역별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드러운 속살과 풍부한 과즙을 자랑하는 장원의 복숭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또 오늘은 축제가 한창이라고 하거든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부터 황제만이 맛볼 수 있었다는 과일의 여왕, 바로 복숭아인데요. 특히 복숭아로 유명한 장호원에서는 해마다 이맘때면 복숭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3일 동안 제20회 장호원 복숭아 축제가 열렸는데요. 장호원 복숭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아, 그것은 그 특이하게 1조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온도의 관계. 그러니까 높고 낮음,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심하다는 때문에 좋다는 이유죠. 특이하게 당도나 깔이나 그런 것이 좋은 이유가 온도의 변화, 또 그렇게 크게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 그러니까 적절하게 와준다는 것 때문에 당도도 좋고 깔도 좋고 하기 때문에 타지 복숭아보다 훨씬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호원 복숭아 축제로 많이 많이 와주세요. 풍부한 과즙과 높은 당도 때문에 장호원 복숭아가 더욱 유명한 이유입니다. 이곳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장호원 복숭아를 구입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시식이겠죠? 과연 장호원 복숭아의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복숭아를 까는 손길이 바빠집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이곳이 유독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비결이 뭐예요? 아, 일단은 농사를 잘 지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당도가 좋으니까 저희 것이 여러분들이 시식해 본 결과 저희께 제일 뭐 저기가 좋다고 그러네요. 저기가 당도가 좋다고 그래서 아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엄청 다네. 왜 이렇게 달아요? 복숭아? 엄청 단데?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릴만한데요. 그 중에서도 장호원 복숭아가 유명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맛본 사람이라면 복숭아를 안 사갈 수 없겠죠. 평소에 복숭아 좀 좋아하세요? 좋아하지요. 오케이, 오늘 이렇게 장호원 복숭아 드셨잖아요.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달고 맛있어. 너무 맛있어. 혹시 오셔서 사셨어요? 3박스. 오, 3박스 사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아니, 먹으려고. 식구가 많으니까. 가족끼리 함께 나눠 드시려고.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님을 봤던 이유가 이렇게 앙증맞게 복숭아 하나를 꼭 안고 가시더라고요. 3박스요, 긴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축제는 좀 어떤 거 같으세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좋아. 행복하고. 너무 좋아. 주농민들한테도 좋고 우리 먹는 소비자들한테도 좋고. 행사장 한쪽에서는 복숭아 품평회가 열리는데요. 어떤 복숭아가 좋은 복숭아인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비슷한 듯 다양한 복숭아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요. 여기는 복숭아 품평회를 하는 곳인데요. 저는 사실 복숭아는 뭐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종류도 다양하고요. 맛도 다양하고 또 과즙까지 다 다양하다고 합니다. 종류가 정말 많은데, 그리고 사실 복숭아는 과일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잼부터 해서 뭐 음료, 즙, 과자까지 진짜 다양하게 있거든요. 복숭아 축제라고 해서 복숭아만 있다면 재미없겠죠. 이곳에서는 농기계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곳 축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모여 있는 거죠? 올해 2회째 진행되는 장호원 복숭아 가요제 예선이 진행 중입니다. 전국에서 가창력과 끼를 겸비한 사람들이 예선에 참가해 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절결 사랑을 주셨어요. 네, 이경이요. 아, 감사드렸고요. 보니까 하나도 안 떨려하고 굉장히 네. 자신 있게 잘하더라고요. 네. 떨리진 않으셨어요? 이제 무대 내려오니까 조금 떨리고 지금도 떨려요. 네, 좋은 성적 거둘 것 같은데요. 혹시 몇 위 예상하세요? 저 3등. 솔직히 1등이요. 1등이요? 그래요. 좋아요. 네. 원래 사람 포부가 좋아야 돼요. 네. 자동차. 아, 네. 우리 친구 자동차 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화이팅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전국 각지에서 173명이 가요제 예선에 참가했는데요. 1차와 2차 예심을 거쳐 본선 진출자가 가려집니다. 장호원 복숭아 축제의 열기만큼 가요제의 열기도 정말 대단한데요.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1위라는 이 그 햇살의 복숭아를 유지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이제 내방하는 그 관광객들을 보면은 매년 전국적인 규모로 이렇게 이 내방을 해주시고 찾아주셔서 사랑을 해주시는데 그 규모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좀 점차적으로 온 국민이 햇살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명세만큼이나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 축제장을 찾고 있는데요. 장호원이 복숭아로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회를 거듭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